누구부터? 파란만장. 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네. 여기는 대한민국이 아니었어요. 네. 아. 1939년도에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외정시대 때 태어나가지고 그 외정의 그 압박 속에서 이렇게 네. 네. 살았지. 네. 근데 이제 아버지는 극작가고 연출가고 아. 극단 대표고 예. 옛날에 극단 아랑이라고 있었어. 아, 거기 이제 대표였었고 이제 우리 어머니는 그 극단의 이제 그 여자 주인공. 네. 어. 아 그렇게 해서 이제 행복하게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이제 거기 그 남자 주인공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네. 해방되자 월북을 해버렸어 둘이서. 월북.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일곱 살인 나를 이제 버리고 이제 어머니 이제 간 거지. 예. 해방이 되고 행복하게 5년 동안 행복하게 일단 잘 살았어. 그렇죠. 뭐 일단은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뭐 사이가 그랬다 하더라도. 나는 할머니 세대에서 자랐으니까 네. 그냥 잘 이제 이 나라가 먹고 살기 좋을 만큼 이제 돼 가는데 2.25 네. 사변이 아, 네. 한국 전쟁 1950년도에 네. 그 부랴카에다가 이제 이사점을 꾸리고 네. 해가 바뀌어 가지고 일사후퇴 때인데 내가 13살이거든. 네. 13살인데 13살짜리 저러곤 힘도 좀 썼다고 내가. 네. 그 리아카를 끌고 할머니를 태우고 아. 또 우리 또 작은 아버지도 있었어. 작은 아버지도 같이 한 여덟 식구가 이렇게 피난길에 오른 거예요. 아. 근데 나는 서울 태생이라 시골 맛을 한 번도 못 봤거든. 아. 그 피난길이 그렇게 신나고 재밌어 나는. 리아카 끌고 가는 게 그렇게 또 재밌어. 할머니 태우고 이러고. 아, 속상하다. 그리고 가는데. 애기 6학년짜리 애기인데 13살이면. 그때 이제 옆에 사이도 웬만한 도로로도 못 가고 그저 그냥 오솔길 같은 데로만 골라서 이제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어디로 피난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들어간 데가 어디냐면 대구의 대구극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아. 들어가는 아버지가 거기를 알아보셨나 봐요. 그렇지. 이제 왜냐면 그 옛날에 그 극단을 끌고 이제 공연을 많이 하는데 네. 그 이제 유명한 배우고 또 그러니까 대구극장 사장이 모신 거지. 네. 이게 들어가 보니까 일본 사람이 지은 극장인데 그 분장실이 따로따로 하나씩 있어요. 그 주인공 들어가서 쉬는 네. 그 일본 극장인데 거기에다가 악극단 대표 식구 하나씩을 두었더라고. 아. 그 방에다가. 아. 그래서 다 죽고 나니까 방이 없는 거야. 아. 그러니까 대구극장 사장님이 내가 지금 생각해도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네. 극장 무대가 넓은데 한 구석에다가 네. 세트로 방을 만들었어. 어머. 방을. 거기를 집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대에서 이제 사는 거야, 내가. 어느 날 벼랑간에 이제 정말 운명이 바뀐 거야, 내가. 예. 어릴 때부터 무대에서. 아. 낮에 집에 있으면. 문 열면 바로 무대니까. 네. 그렇죠. 배우들이 저기서 대사하는 게 이제 배우들이 여기서 대사하는 게 다 들리잖아. 아. 그때 그 배우들이 유명한 배우들이 전영록이 아버지 황해 씨. 아. 그다음에 이제 허정강 씨 아들 저 네, 허준호 씨. 허준호. 아, 네. 허준호. 그다음에 뭐 저 이덕화 아버지 이해준 씨. 예. 그랬고 최문영 씨 있었고. 최문영 선생님도. 그 대구 내려가서도 대구 극장에서 연기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늘 보고 사시고 노래하시는 분들을 보고 사시고 하셨으니까 뭐 연기를 잘하시고 노래를 잘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혹시 그 당시에 그 극장에서 불렀던 노래가 있을까요? 기억나세요, 선생님? 그때 그 노래가 비단이 장사 왕소방 민홀이 헌태판에서 비단이 팔라 모은 돈 통통 털려서 다 줬어. 띵호와이 띵호와이 아 돈이가 없어도 띵호와이 어디가 반해서 와 띵홍아 돈이가 없어도 띵홍아 명월에 하고 살았어 싶었으나 피는 못 속여. 아 내가 이제 그래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거를 보고 아 연기자는
이게 할 게 못 된다. 아, 오히려. 어, 그런데다가 내가 대구 극장에서 특히 극장 피난 3년 살면서 네. 다른 배우들의 불륜도 내가 봤어. 네. 이런 거를 내가 봤기 때문에 네. 아, 연기자도 안 한다. 네. 아, 나는 배우를 안 하고 이공계로 가서 아, 금속공학을 해야 되겠다. 네. 금속공학. 그걸로 갔으면 내가 큰일 날 뻔했었는데 아, 돈이 없어갖고 못 가가지고 네. 집안이 홀라당 망해가지고 네. 아버지가 사기를 당했고 아. 그래가지고 충격으로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학교도 못 다니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하니까는 일단 그 번대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 혼자 남았는데 네, 네. 어. 아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갈 데가 없어서 드라마 센터를 간 거야. 도전하지 네. 않은 캐릭터도 없을 것 같고 뭐 안 되는 연기도 없을 것 같아요. 어려운 연기가 있나요? 어, 내가 안 되는 연기가 하나 있어요. 어, 뭐예요? 어, 드라마에서도 예. 어머니 부르는 거. 아. 그거 되게 어색하대. 어. 그러면 혹시 뭐 선생님께서 이제 뭐 활동을 시작하시고 이제 그 사이에 뭐 혹시라도 어머니에 대한 연락이 닿는다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좀 어떤 아, 그 옛날에 MBC에 PD 둘이 있다가 네. 간두고 미국으로 가서 타이거 5라고 그러는 프로덕션을 만들었어. 네. 그래가지고 어, 북한으로 취재를 갔는데 취재를. 평양에 가서 우리 어머니 취재를 한 거야. 우리 어머니 취재를 했는데 그 어머니 방송은 여기서 방송을 못했어. 그때 허가가 안 나가지고 근데 어떻게든 나만 봤어 그거를 네. 대포를 받아가지고 어. 근데 서울에 가족이 누가 있느냐 이러고 물어보니까 뭐 오빠요 뭐 동생이요 뭐 이러고 이제 다 되는데 거기 간 피디들은 나를 알거든 네. 그러니까 내 얘기를 끌어내려고 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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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가 아 이거 아는구나 그러면서 말을 못하고 막 이걸 오열을 하는데 이게 눈물이 그렁그렁 하더라고 그게 보이더라고 어 근데 끝내 말 못해 근데 왜냐면 그걸 말을 하면 파멸이야 거기서는 왜냐면 우리 어머니가 독신인 줄 전혀인 줄 알았다고 아. 인민배우가 돼갖고 1원짜리 돌에도 찍힐 정도의 인민배우인데 아주 그 순수한 이제 북 출신인 줄 알고 있었는데 아. 여기 아들이 있다는 그걸 아. 그런데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은 언제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이제 그러고 있는데 탈레트실로 전화가 왔다고 네. 그래서 탈레트실에 올라와서 전화 받으니까 연합뉴스라고 그러면서 네. 저기 북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 기자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 어, 그래서 이제 와 저기 통일되면 이제 만나려고 그렇죠. 어, 그런 생각하라고 했는데 아 이제 이게 다 무산되고 그러니까 정말 허망하더라고. 이제 집에 가는데 그날따라 또 뭐 이렇게 눈이 왔나 그러는데 아 차 타고 가는데 자꾸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 그냥 한쪽에다 차 채우려고 이제 정리하고 그러고 가고 그랬다고 지금도 마음속에 담아둔 이야기 있지 않으세요? 혹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그냥 말씀해 주십사 제가 청해도 될까요? 그래서 내가 갖고 왔지 네. 선물 보따리 속에다가 또 선물 보따리에 쓰시니까 또 우리가 더 마음이 아프네 아유. 선생님 어머니 오늘이 마침 우리의 죄를 씻으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절입니다 저도 77년간 가슴에 맺힌 한을 오늘 이 자리에 내려놓겠습니다. 아니 난 벌써 어머니를 용서했어요. 7살 먹은 아들을 두고 떠난 어머니의 고통은 평생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나는 모 방송에서 어머니를 인터뷰한 영상을 통해 어머니 눈물을 보았습니다. 남쪽에 아들이 있다는 말을 눈물을 참으며 못하시더군요. 이제 옛날은 후를 털고 나도 얼마 안 있어 어머니 곁으로 갈 테니 그때 내게 미안해하지 마세요. 난 괜찮아요. 우리 그날 아침 거기서 만나요. 아들.